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네가 돈 벌려고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돈 버는 데 말고는 다른 데 신경을 안 씁니다. 너는 돈을 많이 주고 저 백성들은 어렵게 놔둘까? 잘못되시면 내한테 따지세요. 너는 나와갖고 책임은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네 자식은 유학도 보내고 저 백성들은 유학 보낼 돈이 없고 학원 하나 보낼 돈도 없이 사는 저 백성들은 놔두고 너를 그렇게 해줄 것이냐? 이 지금 후천시대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이 사회에 나올 때 5천만 원을 투자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돈 더 벌라고 욕심내고 나왔다면 5천만 원을 0.1mm도 1푼도 안 틀리게 거둘 것이다. 이건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네가 1억을 들여서 지금 사회에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벌려고 나왔다면 정확하게 1억만 거둘 것이다. 너 손에 다시 들어가게 안 한다. 왜? 잘못하는 거니까. 거둬야 잘못 안 하지. 10억을 투자해서 많은 욕심을 낸다. 딱 10억만 걷는다. 아, 요거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이제는 알아놔야 돼. 연습해볼 사람 해봐봐. 정확하게 이거는 이 처리가 될 테니까.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고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하는데 잘못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 이 사회는 바르게 사는데 잘못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럼 바른 게 뭔지를 배우라는 거지. 지금 이 사회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참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를 돈을 벌어서 네가 잘 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 참여자를 필요한다. 사회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내가 이걸 체리갖고 내가 공부도 하고 뭔가 이것을 내가 사회를 좀 배우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배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많은 이게 수입을 안 주지만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만 돌아가게 해준다. 배우러 나온 사람. 근데 사회를 참여하러 나온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가 일어나게 해준다. 그러면 안 망하는 거 맞아요?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사회는 참여하는 곳이지 네가 욕심을 내갖고 딴 사람이 못 살아도 좋으니까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가 아님을 알라라는 거죠. 이게 후천시대의 홍익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혼나고 벌받고 누구든지 성불 주고 빛나게 해준다. 바르게 사는 법을 인자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요행을 바라지 마라.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홍익 인간들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7천년 만에 깨어난 홍익 인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홍익 인간이냐?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제일 위에 세대. 요 사람들이 용띠입니다. 지금 67, 8인가요? 7, 8. 여덟에 개도 좋고, 막. 용띠. 요기에서부터 홍익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용띠를 지난 그 위에 한 살 더 많은 분들. 미안하지만 홍익 인간 아니에요. 선배님들이고 홍익 인간들을 키워낸 그 아주 영광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윤회를 하면 더 할 것이고 다음에 생에 그 공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금 홍익 인간들은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모든 혜택을 보면서 성장을 해서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가면서 두 분 다시 육신을 받아갖고 이 땅에 모놀 것이니까
우리 국민의 30%는 이 땅에 두 분 다시 육신을 받아갖고 윤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 마지막 일생이다. 마지막 일생에는 너 자신의 남은 시간을 모두 불사로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너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러고 한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 그것이 너 업을 다 벗어놓고 가는 것이네. 이것이 너를 해탈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인생이다.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윤회하면서 고통 속에서 노력했겠지만 인자는 육신을 가져오지 않는다. 마지막 일생으로 너 인생을 모두 불사로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라. 욕을 사는 게 우리 홍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너를 불사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백세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인자는 육식갑자가 아니에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시대는 육식갑자를 사는 겁니다. 인자는 내가 행하고 해탈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게 40대까지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 인자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50대부터 사는 인생은 사회 부모로서 너의 인생을 불사로라. 이것이 네 업을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네 영혼이 가벼워져서 천상으로 오르나니 이것을 부활이라 한다. 천상에 오른다 이 말이야. 이 땅에 헤매지 않는다는 거야. 이 일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게 후천시대 천지대공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다 살아봐도 몇십 년이면 우리 홍익인간들이 성장하는 길을 놔두고 50부터 우리 인생을 사는데 다 살아도 몇십 년이니까 이게 마지막 일생이다. 욕심들 내지 마라. 이 사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홍익사인도를 내준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원을 세우고 내가 혼신을 다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고 가면 그 보상은 천상에 올라가서 받으리라. 우린 비굴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이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아르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끌어줄 것이 이 말이 이해가 간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이끌어줄 거니까 걱정도 안 해도 된다. 이해가 미가?